이분은 사실 재밌는 건요. 뭘 해도 잘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렇구나. 걸 그냥 하면 미친 듯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장점에 대해서 너무 부정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많이 밟았다는 거죠. 네가 잘하는 게 없어. 네가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어.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이 참 날은 더워지고 장마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거 맞나요? 올해 좀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늦는데 지금 이게 장마비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죠, 그죠? 네. 어쨌든 우리가 참 그러네요. 어떤 상황이 될지 항상 알지 못하는 채로 우리가 날씨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나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 던지는 거나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 이 여름 장마철이 되면 제가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장마철은 언제까지 갈까? 7월, 뭐 심지어 8월 하는데도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선한 가을이 오잖아요. 그리고 추운 겨울도 오죠? 네.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답답함과 고민, 그것도 확실히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네.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저는 써니라고 합니다.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옛날 무슨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써니. 아, 갑자기 너무 제가 써니 제 나이가 킹, 좀 많은 써니 것 리. 같아요. 예. 오, 써니 리. 예. 썬디. 예, 썬디 나오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누구시죠? 참샘입니다. 참샘. 예, 참새에서 참샘으로 등극하신 예, 우리의 참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사연 나오신지. 네, 오늘은 제목은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28살의 여자입니다. 정확히는 유학을 통해 이민을 하려 합니다. 초등학교 때 따돌림을 당한 상처가 된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로 남들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어머니 밑에 있어서 눈치를 보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른들, 친구들, 동생들 누구에게든 눈치 보는 편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어머니 반대로 문과를 선택하고 대학교 전공을 학교 간판을 보고 들어가면서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당시에는 문과, 이과 구분이 굉장히 심했고 문과에 진학하면 이과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학 과목만 있었죠. 저는 수학과 과학에 강했었는데 어머니의 판단 오류였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성적이 좋지 않았고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과가 뭔지 탐색할 시간도 용기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 어머니에게 억압도 많이 받았고 몇 주를 밤새 숨죽여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을 바꾸고 싶어서 이과인 약대로 편입을 준비했다가 학원 비용 그리고 학습 능력 부족으로 반년 삽질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반대에 직접적으로 맞부딪혀 이겨서 준비한 시험이었는데 안타깝게 결과가 좋지 않았죠. 호텔 경영이라는 제 본래 전공을 살리기에는 저는 대학에서 너무 적응을 못했습니다. 제 과에서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도 살리지 못했고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참여하지 않아서 있으나 마나한 전공 배지가 되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전공은 놀기는 좋지만 직업으로 가지기는 저와 적성이 맞지 않습니다. 남들 눈치 보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걸 직업으로 삼게 되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무섭습니다. 전공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없다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학교에 어찌어찌 계속 다니다가 다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무원도 정말 싫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해서도 재미없는 거, 시시한 거라고 생각했었죠. 6개월간은 반짝반짝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량진에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좀비가 되더라고요. 밤에 혼자 오는 일도 많았고 우울하고 다른 사람 눈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게 되고 학창시절에 있었던 어머니와의 트러블이 저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도 한번 다녀왔어요. 아는 언니 따라서 사이비 종교에 따라 갔다 오기도 했고 아는 동생이 찾아서 다단계 영어학원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이리저리 엄청 휘둘렸죠. 결국 모든 게 폭발해버렸죠.
모든 걸 끝내고 호주에서 살고 있는 대학교 동기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호주에서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오랜 여행을 해보고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재밌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영어도 많이 늘었죠. 호주로 이민을 올 결심을 하게 되었고 간호 유학을 하여 마음먹었습니다. 간호는 다른 사람을 돕는 멋진 일이고 간호학도 제가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멋진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용은 호주에서 제가 마련한 돈을 보태려고 하고 초기 학비만 부모님께 빌리고 입학 후에는 제가 호주에서 벌어서 학교에 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돈들도 호주에서 벌어서 갚을 생각이고요. 지금 혼란스럽고 화가 나는 것은 만약에 제가 진짜 리얼리스트라면 이것도 남들이 보기에 번듯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일 테고 그런 거라면 정말 제 아름다운 20대를 온통 삽질하는 과정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본래 휴머니스트이면서 아이디얼리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년 시절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재수없다고 따돌림도 당했었고 잠깐이었지만 사이코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또라이 기질이 있었고 잘하는 것도 많았고 사람 좋아해서 공부는 뒷전이고 놀러 많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리얼리스트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가요? 왜 제 WPI는 저 모양일까요? 박사님,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 상담 사례를 들으면서 아, 박사님한테 상담 신청하며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실까?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박사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겁도 나고 화도 나고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상담 신청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박사님. 저는 어떤 사람인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네, 어떤 사람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당신은 휴머니스트에다가 아이디얼리스트였는데 지금은 리얼리스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상담 끝났죠? 이분이 알고 싶은 게 이거였을까요? 그럼 왜 저 WPI는 저 모양일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그 모양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 답답한 거죠? 리얼리스트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긋는가요? 네,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가 리얼리스트가 되는 거는 강을 건너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내느냐, 본인이 어떻게 사느냐 에 따라서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본인이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또 다르게 발휘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발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그럼 이분 상담을 지금 해주기 위해서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더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뭔가요? 이분 문제가 뭔가요 대체? 일단 문제가 딱 뭐냐고 말씀을 하시면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네. 뭐 탐색을 하고 찾아가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저는 네. 일단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 사연에서 네. 왜 이렇게 눈치가 많이 나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를 본다 눈치를 뭐 본다 엄마 다른 사람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본다고 스스로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말하는 눈치를 본다 굉장히 궁금해진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황심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황심 네. 들었을 때 로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약간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를 눈치를 본다고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렇죠. 게 굉장히 저는 도움도 되고 와닿았거든요. 네. 이분한테 그건 아닐 텐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휴먼과 아이디얼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본인이 사실은 휴먼과 아이디얼이 높으신 분들의 가장 기초적인 특성은 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인정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분은 자기가 잘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나름대로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못했다고 생각할까요? 다 어머니 눈치, 어머니 그렇죠. 반대, 어머니 판단 오류. 그렇죠. 어머니 속에 쌓여서. 네, 소위 말해서 어머니가 지 마음대로 하고 나는 어머니한테 맞추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었으나 어머니 때문에 자기는 리얼리스트로 살 수밖에 없고 지금도 리얼리스트의 이 프로파일이 나오게 된 건 어머니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걱정은
특성은 또 뭐냐면 리얼리스트로 살면서 자기가 못해본 거, 자기가 안 된 거는 다 누구 탓으로 해요. 남 탓이거나 아까 그랬잖아요. 뭐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해. 약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는 본인의 학습 능력 부족, 네. 학원 비용 뭐 이런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 말은 본인이 진짜 그걸 원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원했으면 반년 삽질하다가 그만둘 게 아니라 1년 삽질하거나 2년 정도는 삽질을 하는 게 진짜 원한 거죠. 진짜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원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원하는 과에 그렇죠.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렇죠. 원하는 게 있었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게 뭔지 탐색할 시간도 용기도 없었대요. 그렇죠. 그럼 지금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모든 거는 항상 어머니의 반대에 또 다른 반작용으로 일어났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호주에 살고 있는 대학 동기 언니를 찾아갔는데 호주에서는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보냈대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호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가 행복했을까요? 엄마가 없어서. 네. 엄마는 안 따라 듣으니까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은 뭐냐면 혼자서 오랜 여행도 하고 돈도 많이 모으고 재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호텔 경영 전공했으면 사람 만나고 재미있게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닐 수 있는 기회 일하면서 놀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전공인데 그게 자기하고 전혀 안 맞아서 지냈다고 하면서 이분 이야기를 약간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네. 전공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없다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라고 자기 전공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거는 본인이 호텔 전공 호텔 경영이라는 것보다는 대학 생활에 자기가 적응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을 왜 적응을 못했는지 이 전공은 놀기는 좋지만 직업으로 가지기는 저와 적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놀았다는 말이에요. 공부를 잘 못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그 부분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모른 채로 그냥 과거는 잊어버리고 부정하고 싶어요라는 마음을 이 사연에 담았다라고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글쎄요. 이 친구가 이렇게 계속 주변에 눈치 보고 휘둘리는 게 진짜 그 본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건 확실히 드세요? 네. 왜냐하면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본인 그런 경험했어요. 무슨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전공이 이제 디자인이었는데 확실하게 전공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도 하고 했지만 취업도 해가지고 네, 취업도 네. 하고 뭐 계속 사회 능력도 인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도 뭐 더 하고 했는데. 네. 계속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계속 제가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아 요거 아닌 것 같아 이거. 근데 같이 디자인이라는 큰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제가 좀 제대로 못 봤었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디자인 찾다가 아 결국 나의 모습은 이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깨닫고 나서 다른 방황을 안 하게 됐거든요. 오 훌륭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 모습에 대한 그런 걸 좀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분이 지금 호주에서 그냥 간호사가 된다라는 걸 정했는데 정하면서도 그리고 뭐 이 공부할 계획도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초기 학비만 부모님께 빌리고 입학 후에는 호주에서 벌어서 학교에 다니고 그 다음에 빌려주신 분은 호주에서 벌어서 갚을 생각이다. 이러면 호주에서 그냥 계속 간호사로 일하면서 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이분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만약 5년, 10년 후에 하고 나서 제가 이러려고 이렇게 고생했나요?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는 30대 후반이 되는 거죠. 지금 20대 후반이니까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네, 어떨까요? 이거 진짜 근데 이분이 사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이 본인이 공무원 시험 할 때도 뭐 부모님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진짜 자기 게 아니라는 자기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 게 아니라는 그 약간의 의구심 내지는 회의 걱정 이런 게 있으니까 점점 공부를 하면서 좀비가 되어가고 밤에 혼자 우는 일도 많고 우울하고 다른 사람 눈치는 어마어마해 많이 보고 그러면 간호사가 되려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는 점점 공부를 하면서 좀비가 되어가고 밤에 혼자 우는 일도 많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와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신과에 또 다니게 되고 어떻게 박사님 말씀은 지금 만약에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해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차피 똑같은 과정을 또 거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다단계 영어학원 교육까지 또 받을지도 몰라요. 걱정되네요 진짜. 네,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그 걱정이 되니까 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한편으로는 간호사가 상당히 다른 사람을 돕는 멋진 일이고 또 간호학도 제가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멋진 학문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게 박사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맞나요? 라는 거 마지막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얼리스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건가요? 박사님한테 상담 신청하면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 지금 삽질하는 거거든요. 이야기할까 봐 상담 신청도 안 하고 사연만 보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박사님 저 눈치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겁도 나고 화도 나고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상담 신청 드립니다. 네 이럴 때 저는 이분이 호주에서 1년 워킹홀리데이 행복하게 보냈으면요 참 잘 보냈고요. 지금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나 봐요.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유학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분한테. 이분 지금 상황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게 간호학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캐스턴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호학을 유학을 하니 차라리 여기서 속성 간호사 하는 걸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그렇죠. 간호사를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진짜 하고 낫다는 거야. 그것도 호주냐 미국이냐 하면 미국이 더 시장도 크고 훨씬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간호사로 하면서 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충분히 또 기회를 더 찾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간호사가 되는 건 한국이 훨씬 쉽고 또 뭐 어차피 간호사 자격증 보통 RN이라고 그러죠. Registered Nurse. RN 자격증을 하는 거는 미국에서 일을 하면 미국 자격증을 따야 되고 호주에서 하려면 호주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대학을 나와서 호주 자격증을 따려면 훨씬 더 빡세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한국은 거의 속성 과정이고 거의 이론으로 시험 대비반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RN도 본인이 영어에 크게 거부감이 없으면 RN 자격증도 열심히 하면 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뭘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이 상담에서 물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는 본인이 난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 따고 미국 RN 자격증 따는 거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본인이 원하는 거는 엄마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살고 싶다는 게 1차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결혼이요? 그렇죠. 그것도 유학 가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네요. 오 그러세요? 이쌤 선리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처음 들었네요. 그러면 예전에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지금도 그 생각 계속 있으면 저 주위에 열심히 서치해 볼게요. 예 그러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그건 기억해요. 네,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는 남자들은 되게 보려 먹여 살려줘야 돼요. 그럼 곤란합니다. 네 바로 이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결혼 안 하고 있는 인간들은 다 박사과정이 있거나 박사과정 끝마친 인간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다 이
누나뻘 되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누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손뜨다죠?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어쩌다가 참 이런 나라가 된지 저도 가슴이 아파요. 자, 이분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진짜 자기가 뭘 해야 되는가는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수용하고 하면 이분은 사실 재밌는 건요. 뭘 해도 잘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면 미친 듯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황심소에 사연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저지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본인이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능력도 없고 자기는 쓸모없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결혼하자고 그러면 내가 뭘 볼 일이 있다고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나 저 사람이 틀림없이 사기꾼임에 틀림없어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그러면서 스스로 이 자괴감에 시달리는 게 이분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휴먼이기 때문에 네. 휴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사실은 로맨처럼 막 좀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급한 건 좀 덜할 것 같아서 오히려 이 눈치라는 건 준 사람도 없고 눈치라는 게 그냥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털어버리시면 좀 아 털어버리면 되죠. 예, 쉽게 털어질 수 있는 성격은 그런데 이분이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뭔지 아세요? 뭘까요? 가장 결정적으로요. 네. 이분이 엄마의 그 눈치에서 벗어나서 호주에서 간호학을 공부를 하죠. 네. 그러면 본인이 간호학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런데도 엄마의 눈치를 초대를 해요. 아, 왜 초대해요? 익숙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럼 비용 학비 뭐 이런 거? 네. 아, 엄마한테 네. 초기 학비를 네. 달라고 하는 거는 엄마 눈치를 보겠다고 스스로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면서도 난 눈치 안 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 끊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과감히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진짜 고생을 각오해야 되겠네. 고생을 각오해야 네. 되는데 이분이 고생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는 엄마로부터 벗어나면 잘못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뚫고 나가셔야 되겠네요. 네, 그걸 뚫으려면 이분은 진짜 유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고생 시큰 해야 돼요. 이건 저준지 상담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묻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네, 그건 그렇고 예, 이분 그래요. 근데 이분 참 프로파일 보니까 심란하긴 심란하네. 메뉴라고 셀프 바닥인데요.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장점에 대해서 너무 부정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많이 밟았다는 거죠. 네가 잘하는 게 없어. 네가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엄마 진짜 이게 가장 이 무슨 게 호한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마마글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혹시 이쌤도 마마글이셨어요? 네, 저 그랬었어요 예전에. 아 그래요? 그래서 엄마랑 따로 살고 싶어서 네. 정말 그 생활고를 겪는 순간에도 부모님 집에 안 들어가고 꼭 밖에서 버텼어요. 잘했어요. 그게 네. 본인이 살아남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전혀 가능하면 안 마주치고 싶은 그렇죠. 생각도 들죠. 네. 뭐 부모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니라 네. 네. 이게 부모님이 나쁜 분이고 부모님 핫데스가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자기가 독립한다는 것이 유일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향의 분이 있어요. 본인도 그러면 휴먼의 아이들이에요? 아주 아이디얼 컬처 휴먼, 아이디얼 컬처 컬처 네. 휴먼은 낫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은 마치 우리가 그러잖아요. 팔자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팔자예 자기 마음대로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엄마가 뭐라고 그랬든 상관없이 아빠가 뭐라고 그러는 거는 딸의 경우에는 무시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히 딸의 경우에는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죽음이야라고 믿는 그런 딸이 간혹 있어요. 그런 딸들은 결국은 리얼로 사는 거에는 길이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병 걸리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어쩔 수가 네. 없어요. 원래 로맨이나 리얼인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이디얼이나 휴먼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병 걸리거나 인생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높아요.
이제 요거는 상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되게 일어나는 경우에서 제가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이분도 그 케이스인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셨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저는 써니리입니다. 써니리, 예, 어이 써니하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저는 참샘입니다. 참샘, 또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획의 조가원,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